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말하지. 공룡들은 지구에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룡들은 존재해.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을 뿐이야. Sing it. Whoa, whoa, whoa. Yeah, yeah, yeah. 아주 난리 난리 우르르 쾅쾅 발맞춰 나가자. 공룡 메카드 고고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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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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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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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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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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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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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클로비스는 제이에게 메가트리케라와 함께 배틀을 해서 우리들의 타이니 소울을 빼앗으라고 했지만 제이의 본심을 알게 된 메가트리케라는 동물을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타이니 소울뿐이야. 동물 같은 건 관심 없다고. 로빈님! 역시 혼자가 편하다니까. 이제부터 나 혼자서 싸워도 충분해. 메가트리케라 안 따라오고 뭐 하는 거야? 거짓말쟁이 상관의 명령은 결단코 들을 수 없습니다! 메가트리케라, 넌 나쁜 녀석 같지 않은데 우리에게 너의 힘을 빌려줄 수는 없겠느냐? 저의 힘은요? 그건 명령입니까? 우리 친구가 되어달라는 말이야. 어때? 좋지? 메가트리케라. 제가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과연 메가트리케라는 우리와 함께 크로비스를 막을 수 있을까? 메가트리케라는 어느 편? 뭐라고? 메가트리케라가 우린 배신했다고? 그래, 나한테서 도망쳐서 수호 쪽으로 갔어. 그럴 리가 없는데. 중사가? 왜? 하디, 정말이냐?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메가트리케라는 처음부터 우릴 배신하려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날 속인 채로 끌고 다녔지. 메가트리케라는 녀석, 감히 날 배신하다니. 믿기지가 않는걸.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겠다. 우라마, 넌 메가트리케라를 못 믿겠다는 거야? 너도 봐서 알잖아. 메가트리케라는 제이가 거짓말쟁이라서 도망친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말했어. 아, 그게 뭐 어때서? 제이한테서 도망쳤지만 칼로비스하고는? 칼로비스? 칼로비스가 왜? 우라미가 하고 싶은 말은 메가트리케라와 칼로비스의 관계야. 그래. 메가트리케라는 칼로비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어. 그 관계를 끊고 우리한테 온 게 아니잖아. 그런가? 메가트리케라의 성격이라면 한번 충성을 맹세한 상대를 쉽게 배신하지 않을 거야. 맞아, 군인이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괜찮을 거야. 수호가 지금쯤 칼로비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는지 알려주고 있을걸.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면 좋겠는데. 그러게. 여기에서 타이니 소어를 돌보는 겁니까? 그렇단다. 용찬이랑 우라미의 타이니 소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할 수 있지. 지금은 내가 모은 타이니 소어들도 같이 있어. 그렇군요. 간지러워. 이제 알겠지? 용찬이랑 아이들이 타이니 소어를 얼마나 아끼는지 말이야. 그럼 그럼. 네. 그만해, 간지러워. 메가트리케라, 칼로비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녀석의 그릇된 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비스 박사님은 다이노사우로이드 별의 훌륭한 과학자십니다. 잘못된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메가트리케라,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칼로비스는... 아니요, 수호님이야말로 칼로비스 박사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타이니 소어를 소중히 아낀다 해도 지구는 공룡들의 별입니다. 메가트리케라, 그건 과거의 얘기란다. 공룡은 아주 오래전에 멸종했어. 그러니까 공룡을 되살려서 지구를 공룡의 별로 되돌린다는 게 칼로비스 박사님의 위대한 지구 탈환 계획입니다. 메가트리케라, 잠깐 같이 갈 데가 있어.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네?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메가트리케라, 너한텐 저 애들이 어떻게 보여?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 같습니다. 그래, 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뭘 말입니까? 이 별의 공룡들을 되살리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건... 지금 이 별에는 인간들과 다른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 넌 그걸 강제로 빼앗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 근처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제2의 집 위치를 제대로 기억 못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어딜 봐도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구나. 제2의 집만 찾아내면 큐브를 금방 되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칼로비스님께 지구 탈환 계획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옳은 것인지. 물어봤자 대답은 뻔할 거다. 칼로비스는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옳다고 하겠지. 옳고 그름은 네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까? 응? 소우야, 타이니 소우 반응이다. 그럼 타이니 소우부터 잡아야죠. 내가 트리케라! 너. 네. 이게 뭐겠냐? 아, 웃기게 생겼다. 저거 뭐지? 도마뱀인가? 잡자! 도마뱀 어딨어? 잡았다! 어디 어디? 보여줘! 와, 신기하게 생겼다! 그러게... 뭐하고 있니? 어? 화단에 들어가서 놀면 안 돼요. 꽃들이 아프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손 씻고 오세요. 좀 있으면 간식 시간이에요. 여기 이 근처예요. 어? 아, 저건! 내 큐브! 잠깐, 수호야! 먼저 타이니 수호를 쳐잡고라.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저들에게 뺏길 거다. 제가 칼로비스님을 붙잡고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너, 말은 그렇게 하고 칼로비스한테 돌아가려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다만 같은 다이노사우로이드인 두 분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연결고리가 돼 두 분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칼로비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내가 트리케라, 네가 가서 시간을 끌어줘. 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 메가 트리케라. 알겠습니다. 수호야, 전 메가 트리케라를 믿어요. 분명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너는 의심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뭐 그게 너의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럼 빨리 가요. 여기서 반응이 감지돼요. 타이니 소호는 저 건물 안에 있는 것 같다. 눈에 띄지 않게 나 혼자 다녀오마. 네, 할아버지. 야! 메가트리케라 중사! 칼로비스님! 메가트리케라, 나를 배신한 주제에 뻔뻔하구나. 아버지, 그래도... 칼로비스님, 저는 배신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넌 스스로 수호한테 갔잖아. 그건... 여긴 뭐하러 온 거냐? 스테노의 말에 넘어가 염탐이라도 하러 왔느냐? 염탐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칼로비스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뭘 알고 싶지? 저는 궁금합니다. 현재의 지구를 공룡의 별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뭐라고? 지금 이 별엔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공룡의 별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한 녀석!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별은 원래 우리 다이노사우루이드의 것이다. 인간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주인이 그저 제 물건을 되찾는 것뿐인데 너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지구가 우리 다이노사우루이드와 공룡의 별이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만. 그렇다면 내 지구 탈환 계획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들하고는 이대로 함께 살아갈 생각이다. 실제로 우리는 제이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지. 안 그런가? 그래, 너도 겪어봤잖아. 계획이 성공하는 날에는 내가 지배자가 되겠어. 그럼 인류뿐만 아니라 다이노사우로이드까지 내 밑에 두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웃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트리케라 중사, 아버지가 옳단 걸 알았겠지? 칼로비스님의 계획은 훌륭하지만... 하지만 뭐냐? 아닙니다. 칼로비스님께서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제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지금 여기서 제이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란 걸 밝히면 계획을 망치게 될지도 몰라.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멋대로 굴어서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으면 됐다. 다시는 도망치지 마라. 네. 좋아, 그럼 타이니 소울을 찾으러 가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 서둘러야 돼. 이 방에서 반응이 느껴지는데 타이니 소울은... 맛있게 먹어요. 이거 먹을래? 다행히 소원은 저 안에 있군. 얘들아, 먹다 말고 뭐해? 왜 그러니? 거기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감을 여기에 뒀구나. 너희들 간식 시간에 장난감 가지고 놀면 안 돼요. 네, 선생님. 다 먹고 가지고 놀자. 타이니 수호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꼼짝할 수가 없다니. 여기에요? 그래, 이 안에서 반응이 온다. 저기, 안쪽입니다. 누구신가요? 아, 저희는 그... 키라라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괜찮으신 건가? 안 나오시네. 뭐지? 튀지 마라! 선생님! 키라라, 지금이다! 누가 이거 좀 치워줘! 미안해요! 내가 트리케라 뭐하고 있나? 움직여라! 네! 뭐죠? 뭐하는 짓이에요? 타이니 소원은 여기 있다! 찾아라! 오라버니, 난리 찾아! 칼로비스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녀석, 인간 아이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서 타이니 소원을 찾아! 이게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아야야, 난폭하기 짝이었군. 역시 메가트리 계란이었어. 다시 돌아간 건가? 어쩔 수 없지. 당장 불러요! 네! 뭐라고? 경찰? 왜 그래, 오라버니? 경찰한테 잡히게 되면 위험해. 뭐? 빨리 도망쳐! 할아버지!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고요? 타인이 소홀한다. 네? 이건 장난감인데요? 어서 트럭 진칸을 열어보아라.
아, 이 녀석은 니게르사우루스지. 재직광선 발사. 공룡 재직. 좋았어. 수호야, 메가트리케라는 칼로비스한테 돌아갔더구나. 네? 뭐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면 큐브를 되찾을 수 있을 거다. 네. 찾았다.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 작동이 안 돼요. 뭐? 무슨 수를 써도 넌 조종 못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당장 나와. 어떻게 된 거지? 내 큐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오직 나만 조종할 수 있게 개조해놨지. 뭐? 이제 큐브는 완전히 내 거야. 포기하시지. 이럴 수가. 너 이 녀석. 소야, 너 정말 치사해. 뭐라고? 치사한 건 바로 너이잖아. 내 큐브를 몰래 빼돌리고.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쫓던 타이니소어를 공룡 채집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배틀해. 너는 혼자지만 우리에게는 메가트리케라도 있다. 결코 네가 이길 수 없겠지만 배틀에 응해라. 소야. 자, 배틀이다. 메가트리케라! 메가트리케라? 어떻게 된 거냐? 칼로비스님, 저는 칼로비스님의 계획에 따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중사, 아버지를 거역하다니 그러면 안 돼! 아니요, 공주님, 칼로비스님은 역시 옳지 않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리석은 녀석. 그래서 내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 메가트리케라, 우리와 함께 싸우는 거야? 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자, 그럼 배틀이다! 중사가 없어도 상관없어. 서로 조건이 같아진 것뿐이야. 오라버니, 준비하자! 그러자. 가라! 메카! 와라, 가슈터! 타이니 소어! 고! 혼자서 두 마리를 다룰 수 있겠느냐? 익숙해질 때까지는
기술에 따라 각각 상대를 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호는 두 마리를 다루는 게 아직 좀 서툴 거야. 그렇겠지. 티르나, 단번에 쓰러뜨리자. 네, 오라버니 간다. 그래, 먼저 공격한다. 날아올라 서프라이징 지룡. 본때를 보여주지. 사정없이 후려쳐라. 베일즈 팡팡. 가라 사우로 펠타. 니게르 사우루스. 수호야, 어서 기술 카드를 쓰십시오. 알았어. 춤추는 꼬리, 코브라 드라이빙, 돼지 북소리, 트로피칼 드라마. 당하진 않을 거야. 무적 전차 바비스 탱크, 나뭇잎 표창 리플레이저. 니게르 사우루스, 사우로 펠타. 마지막 기술이다! 분노의 힘! 앵그리 파워! 부모라 먼지마람! 레이드 스톤! 마지막 기술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젠트 펀치! 사우로 펠타! 한 번 더! 무승부다. 그러네요. 수호님, 아깝습니다. 한 번에 두 마리를 다루는 건 어렵구나. 곧 익숙해질 거다. 그럴 겁니다. 그래도 메가트리케라가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메가트리케라, 우리를 배신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칼로비스, 너야말로 다시 생각해라. 이 지구는 시끄러워! 지구는 공룡의 별이다. 메가트리케라는 나의 비밀병기였지만 내가 준비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금방 알게 될 거다. 티나라, 돌아가자. 네, 아버지. 할아버지. 칼로비스, 저 녀석 또 뭘 꾸미는 건지.
지금 비오톱에 큰일이 났어요. 에? 무슨 일이냐? 저기 좀 보세요. 아이고 머니 잠깐. 현실에서 보니까 무서워. 큰일이야. 티라노사우루스가 부지 밖으로 가고 있어. 온 동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거야. 뭐? 어서 막아야 해. 공룡 메카드 다음 이야기. 진짜 공룡이 나타났다? 기다라고.